저희 때 딱 저희 시대 때 그쵸. 수많은 학생들이 대학을 못 진동인 줄 알았어요. 너 아 잠깐만 냄새 나는 것 같은데. 어, 나 진짜 휴대폰 진동인 줄 알았어. 오, 어? 와 되게 균일하시다. 아니 갑자기 몸을 뚜르륵 했는데 뚜르륵 해서 어? 진동이 괜찮았나? 너 다신 거 아니야? 한번 싼 적 있어. 들어와서 진짜 못 하겠네 진짜. 자명 시즌 4 61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인사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강훈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창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낯선입니다. 뭐 말을 해줘. 아니 대본에 뭐 오프닝 할 게 없어가지고 바로 들어가나요? 네. 근데 왜 낯선님은 본명을 안 쓰시죠? 김숙이입니다. 네. 아, 네. 쓰죠 뭐. 예, 네, 혹시 뭐 범죄 연루됐나 그 뭐 그런 것 때문에 안 쓴 걸까 봐. 네. 물어봤습니다. 어, 이제 할 말, 하도 할 말이 없으니까 이제 별 말로 이제. 어. 되게 쓸데없는 걸로 시비를 거네. 네. 내가 공백을 또 메꿔주잖아 이렇게. 네. 그런 거 또, 말고 없니? 어, 생각할 시간을 벌어주잖아. 아무튼 인터넷 약장이 다 되신 분들. 저희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그 인터넷 약정 3년이 다 된 사람들이 통신사를 옮기지 않으면 바보다에 네. 대해서 어. 열띤 토론을 벌여. 네. 아 근데 저는 전혀 모르는 네, 새로운 네, 세계였습니다. 네. 저는 아, 이 많은 분들이 이런 상식을 모르다니. 네. 저 네. 처음 들었어요. 현금 준다는 건 알았는데 네. 그런 얘기는 처음 들었어요. 60인치 TV를 준다니까요. 아니 근데요, 저희 이게 방송이 네. 매번 제가 느끼는 건데 네. 방송 전에 네. 우리가 사주에 대한 얘기를 한 번도 안 한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게 총체적인 인생을 아니 지금 안경 거라서. 안경 얘기해서 저 마이크를 보고 아, 말을 네. 하라고. 네. 다 이게 인생의 거대한 명리라는 네. 우주 안에 다 속해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그렇게 인생 얘기를 하는 게 명량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아, 되게 반성하게 되네. 네. 아이고 방송하면 사주 얘기 계속 할 건데 네. 뭐 굳이 네. 또 예. 들어가 볼까요? 네. 아무튼 첫 번째 코너는 셀프 당근과 채찍 댓글을 읽는 시간입니다. 어, 이거 아직 안 없어졌네요 이 시간. 채찍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어? 채찍도 필요하지. 네. 첫 번째 댓글은 라이트 인유님. 되게 오랜만에 이분 예전 네. 시즌부터 댓글 많이 남겨주셨던 아, 분이신데 홈페이지에 남기신 댓글입니다. 험프리 보가트는 1899년 12월 25일생으로 기해년 병자월 정묘일 주로 보입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네. 저 지난주에 나간 건가요? 네네네. 지난주에 네, 우리가 신묘일주로 이렇게 네네. 했는데요. 예, 저도 사실 다른 시청자로부터 이 지적을 개인적으로 아, 받았는데요. 채찍을 받으셨군요. 예, 제가 확인해 보니 신묘일주가 네. 아니라 오늘 할 정묘일주가 맞습니다. 아, 그러면 오늘로 살짝 다시 땡겨오는 걸로. 네, 우리가 그때 이제 졸라 헛소리를 한 거죠. 아, 전 우리 라이브는 강훈 선생님이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원래 리더의 책임이죠 이런 건. 네. 그 강원의 자파는 그렇죠. 이 강교한 을묘일주놈아. 모든 책임은 리더에게. 어? 네. 이렇게 사는 거구나. 네. 너한테 참 많이 배운다. 네. 뭐 다 CEO 잘못이에요. 네. 네. 뭐 인터넷상의 생일이 1월 23일, 12월 25일 이렇게 두 가지로 나와 네. 있어서 혼동이 좀 발생한 것 같다고 작가님께서 네. 말씀해 주셨고요. 네. 참고로 이제 네네. 서구인들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그 astro.com이라고 그 점성학 사이트가 네. 있어요. 거기에 이제 그 아주 유명인들의 네. 그 사례인데 왜 그러냐면 이제 그 기독교 사회는 태어나면 이제 세례. 그 세례를 네. 받아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교회에 이제 그 정말 시분까지 이렇게 등록을 합니다. 물론 아주 이렇게 예외적으로 그 시가 빠지는 분들도 있긴 있는데요. 그래서 그 사이트에서 유명인들의 이제 사주들을 셀럽들의 사주들을 많이 이제 참조를 하십니다. 네. 아, 근데 이제 기독교도 그런 거예요. 천주교는 그쵸.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래서 사실은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생일 가지고 사기치다 그런 사람들이 많고요. 그래서
한 뭐 17세기, 18세기에 네. 태어나신 분들도 네. 꽤 정확한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시차만 잘 조정을 네. 해서 네. 이제 정확한 이제 그 그걸 뭐라 그러죠? 그 우리로 치면 이제 그 표준시 네. 하고의 오차만 잘 정확하게 네. 태어난 지역도 지역, 나오니까 네. 아, 그 지역과 그 지역 근처의 표준시 네. 사이에 시차만 잘 조정한다면 네. 정확하게 그런 이제 서구에서 태어난 사람들의 그 차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이제 남방구 출생자들은 네. 좀 네. 이제 남방구 만세력을 네. 사용해야 되는데 남방구 네. 만세력은 제가 알기로는 네. 최근 거 말고는 아마 아직까지 옛날 네.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정멸주다. 선생님이 잘못했다. 이렇게 가죠. 네. 그러면 성형도 정멸주 오늘 저희가 정멸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지만 뭐 정멸주 성향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렇겠죠. 네. 뭐 끼워 맞추면 되니까요. 예예. 아, 예. 능통해졌어요. 네, 뭐 위키백과에 정멸주로 네. 확인이 된다고 네. 네, 하네요. 네. 제보를 해주신 라이트님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네. 네, 저희가 유명인 얘기 말씀드릴 때 좀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좀 가려하겠다. 네. 네. 많이 하지 말고 한 두세 개만 하죠. 확실한 걸로. 네, 고려해야 되겠다. 뭐 이런 네. 예, 반성이 되고요. 그 다음이 JHL님께서 남겨주신 댓글인데요. 잘 들을게요. 근데 음량이 좀 작은 것 같아요. 얘기는 항상 나오네요. 네, 그렇게 느끼나요? 라고 먼저 남겨주셨는데 이게 음량은 최대한 키우고 있고 저희끼리 엄청 크게 웃기 때문에 그 웃음소리인 경우에는 굉장히 또 낮추고 뭐 그렇게 작업을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네. 네, 항상 조절하고 노력을 하는데 완벽하게 잘 안 되는 것 같다고 네. 앞으로도 더 노력하겠다고 이번에는 황 PD님께서 네. 황 PD 겸 황 작가님께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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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도 강 선생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리더 책임이에요. 아, 그렇죠. 네. 리더 그리고, 잘 조율을 하고 이렇게 미리미리 지시를 했어야 아, 되는데. 그리고 내 부족했어요, 생각에 선생님. 네가 문제가 많아. 아, 저도 문제가 있습니까? 아, 강 선생님 이번에 A 받으셨다는데. 아, 제가 대학 다닐 때 이렇게 네.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A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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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갑이 다 된 노인 대학에서 네. 그 CEO로서 평가도 A라고. 아무튼 결론은 네. 결론은 김창규가 마이크를 좀 쳐다보고 말을 했으면 좋겠다. 아, 네. 예,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말씀이 이번 편 16편이겠죠? 네. 죽돌린 깐족미 폭발하시네요. 네, 좀 지난 방송 때 좀 많이 깐족거렸죠? 네, 잘생겼다는 뜻이네요. 네. 뭐라고요? 해석을 그렇게 합시다. 네. 네, 그리고 대충 바쁘니까 넘어갈게요. 네. 네, 그 다음 말씀이 일지인성은 다리가 안 예쁜가요? 네. 제가 그렇거든요. 네. 아주 튼실합니다. 그리고 그 대댓글에 영진임님께서 저도 일지인성인데 오래 생각하고 참고 해서 그런지 다리 튼실 쪽입니다. 라는 말씀을 남겨주셨어요. 근데 오늘 정묘일주 할 날인데 네. 정묘일주가 편인이긴 합니다. 네. 일지가. 네. 뭐 이렇게 일지인성에 대한 뭐 이렇게 론을 갖고 계신 게 있나요? 네. 이제 주로 이제 일지인성은 조금 그렇고요. 일지가 이제 정인이냐 또 편인이냐 따라 좀 다릅니다. 근데 일지 편인의 경우에는 의외로 다리가 예쁜 사람이 꽤 많아요. 특히 이제 정묘일주 같은 경우는 이게 묘목, 묘목이자 하체, 다리를 의미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또 이 정묘하면은 정자가 이 일간 자체가 갸름한 얼굴, 네. 이제 좀 약간 얼굴이 작은 편에 속하고 또 다리가 이렇게 좀 가늘고 긴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훨씬 다리가 길어 보이겠죠. 얼굴이 좀 작으니까. 그런데 이제 일지 정인의 경우는 좀 이제 하체 쪽은 조금 이렇게 네. 이렇게 튼실적 이게 예. 예. 맞는데 좀 좋게만 하면 좀 그 다리가 이렇게 튼실하기보다는 다리가 건강하다 이렇게 보는 게 좋고요. 네. 왜냐하면 이제 다리가 예쁘다는 얘기는 다리에 사고가 많다는 뜻이기도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묘목 일
묘목일지로 그 편인이니 정밀일지 같은 경우는 다리가 이렇게 좀 가늘고 긴 사람들은 어 좀 뭐 사고 네. 뭐 골절이나 무슨 이렇게 그 뭐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이제 이런 데 노출되기 좀 쉽고요. 또 나이 들어서 이렇게 그 골다공증이나 뭐 이런 것들도 좀 그래서 오히려 어 뭐 그래서 결국 이렇게 꼭 다 좋은 건 하나도 없고 다 장단이 네. 있다. 아, 다 장 근데 편인이 아니라 이제 정인인 경우에는 어 얼굴이 참 예쁘다. 어 얼굴이 이제 그 결연 갸름하고 눈이 크고 어 특히 이제 그 갑자 일주 같이 이제 그 어 갑목일 양간인 그 일지 정인은 좀 눈이 좀 크고 어 상대적으로 이렇게 이제 얼굴에서 차지하는 눈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좀 20세기나 21세기가 좋아하는 그런 그 많은 애호를 넣는 네. 그런 네. 얼굴형들이 많죠. 네. 그런 특징들이 좀 있다. 그런 쪽으로도 임상을 되게 고뇌하시나 봐요. 네. 아, 그게 이제 또 이 자판명리의 위대한 성과 아니겠습니까? 네. 남자는 다 쓰레기라고 그래서 약간 남성 위주의 명량하고 네. 계신 게 아닌가. 네, 쓰레기예요. 전 쓰레기예요. COA 평가받은 쓰레기. 그만해 임마. 오, 시작부터 자랑을 하셔가지고 그럼 우리끼리 한 거고 네. 네, 그렇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두 가지의 당근과 채찍을 했는데 뭐 당근인지 채찍인지 잘 모르겠지만 네, 여하튼 네. 네, 질문에 응답하는 시간을 네. 네. 틀리지 마라 네. 뭐 이런 거 그렇죠. 첫 번째 같은데. 거는 네. 틀리지 마라는 채찍이었고 네. 두 번째 거는 질문이었습니다. 아, 이 다리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하게 돼서 네. 좀 안타깝긴 한데 다른 거에 더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묘일주 풍문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라디오 명을 처음 듣는 분들을 위한 안내서. 라디오 자파명리 시즌 4는 원래 라디오 팟캐스트 용으로 제작된 방송이고요. 지금은 유튜브로 제작이 돼서 업로드 되고 있습니다. 시즌 4에서는 2년째 60갑자 대장정을 하고 있는데요. 한 일주당 1, 2부로 나눠서 1부에선 60갑자별로 해당 일주의 풍문을 모아서 특성을 알아보고 2부에서는 해당 일주의 사연을 모집해서 채택된 사연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사연에 참여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철공소 홈페이지 내에 라자명 4 게시판 공지를 참고하여서 사연을 접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묘일주 첫 시간이고요. 인터넷에 떠도는 정묘일주에 대한 풍문들을 모아서 과연 그러한지 따져보는 시간입니다. 뭐 늘 말씀드리지만 해당 일주의 보편적 특성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같은 일주라고 하더라도 나머지 여섯 글자에 따라서 정말 많은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모든 정묘일주가 이렇다 단정 지을 수는 없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또 이제 성격적 특징은 동전의 양면처럼 네. 또 긍정적이게 해석을 할 수도 있고 부정적이게 해석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항상 함께 있는 거니까 이 점도 참고를 부탁드립니다. 네. 첫 번째부터 가볼까요? 아 오늘은 좀 조심스럽네요. 왜요? 네. 또 제 지인이 또 정묘일주가 있어서 또 지산 선생님을 같이 또 아 맞다. 지산 선생님 막 같이 싫어하는 분이 제 지인이거든요. 같이 씻는 거 좋아하고. 막. 아 그렇군요. 네 가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촛불이나 빛 앞에서 공부 혹은 기도하는 모습을 나타낸다. 그렇죠. 정묘가 아무래도 촛불이니까. 인성이고. 그래서 이렇게 좀 종교인들. 그래도 꽤 많이 발견되는 사주예요. 어, 또 우리 여기 앞에 계시는 지산 스님처럼 네. 어, 또 이런 활인업 이런 이제 그 상담이나 그 역술이나 이런 쪽에 또 종사하거나 아니면 이런 쪽에 관심이 많은데 네. 그런 걸로 대표적인 그러니까 우리 뭐 3대 20세기에 그 한국의 그 3대 명리학자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그 재산 박재현 네. 이런 사람들도 정묘일주거든요. 그래서 어, 실제로 보면 정묘일주 분들이 관심이 많아요. 제가 이제 강의에 그걸 하다 보면 수도는 네. 3주에도 정묘일주들이 많고요. 그다음에 그 또 관심 뭐니까 굳이 뭐 내가 이걸 배워야 되겠다 이런 관심이 없다더라도 왜
일반인들도 이렇게 얘기하면 아 대해서 그런 거는 안 믿어 이런 사람들 있는가 하면 네. 막 솔깃하게 네. 막 굉장히 호기심을 가지고 네. 이 편인의 호기심 가지고 이렇게 네. 하는 사람들도 중에서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정묘 지사 선생님께서 네. 오늘 부쩍 말씀이 없으십니다.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아니 뭐 그 저도 이게 사주 진짜 몰랐었거든요. 네. 근데 친구가 하는 거 보고 그게 뭐야 그냥 솔깃해가지고 그렇게 들어온 게 이 길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정묘 일주들이 좀 변덕도 좀 심하고 좀 약간 유심무종 그러니까 시작은 좀 화끈하게 하는 건 있는데 끝이 좀 흐지부지한 것도 많고 그래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정묘일주 남자는 별로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본인 스스로까지 아, 일단 이렇게 밑밥을 깔아놔야 자아 성찰의 네. 시간으로 네. 계속 가보겠습니다. 네. 이타적이고 사교성이 좋아 대인관계가 원만하지만 신경질적이며 질투가 많기도 하다. 이게요. 이게 이타적으로 사교성이 많은 것은 막그 막 대인관계가 너무 매너 네. 좋은 것은 정멸주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되게 질투하시잖아요. 이러면서 신경질 질투가 많은 건 아니에요. 이렇거나 네. 아니면 그 반대로 네. 굉장히 대인관계에서 짜증 많고. 짜증 많고. 이게 이제 이게 정멸주가 좀 잘못 풀리면 네. 잘못 뒤틀리면 네. 막 짜증 많고 왜 상대방이 이렇게 막 그 아주 사소한 네. 약점이나 네. 결점 같은 걸 네. 아무렇지도 않게 막 네. 지적해야 되고 지적질해야 되고 그 이런 거네요. 지난 선생님은 저희랑 있을 때는 앞부분이고 사교성이 좋고 네. 젠틀하고 네. 대인관계가 좋고 집에 가시면 와이프 사람 가리시는 것 같은데 저는 두 번째 면밖에 안 봐서 공감이 잘 안 가네요. 제가 오늘 여기 와서 처음 들은 말이 딱 자리에 이제 피자 먹으러 앉았는데 네. 막 이렇게 결혼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지 선생님이 갑자기 막 죽돌 같은 사람도 결혼하는데 말이야. 그래서 갑자기 막 나를 까서. 저는 까이만 해. 원한이 많습니다. 네. 아니 그분을 위로해 주려고 제가. 그 옆에서 굳이 나를 깠어. 희생양이 됐죠. 네. 누가? 근데 아니 이거는 그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좀 젊었을 때 그 유대운이 있었거든요. 유대운. 지지 유대운. 유근대요. 묘충이 막 되니까 네. 그렇게 사람이 염세적이고 막 사람들 꼴 보기 싫고 신경질적이고 예민해지고 막 진짜 그러더라고요. 잘 안 풀릴 때는 네. 좀 그렇게 신경질적으로. 네. 20대 때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막 이거 이 그러고 이제 그 저는 잘 못 느끼는데 저희 와이프가 저보고 왜 이렇게 사람이 신경질적이냐 이런 얘기를 해요. 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아니 그게 이렇게 옆에 누구한테 신경질 내는 게 아니라 그냥 나 스스로 뭐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 좀 짜증이 나고 막 스트레스가 그냥 막 이런 게 좀 있는 거 같아요. 그거 글자의 어느 부분에서 그렇게 그런 성향이 나오는 걸까요? 그게 제가 볼 때는 좀 변덕스러움인 것 같아요. 변덕스러움. 이제 이 묘목 안에는 이제 감목 갈목이 다 들어있죠. 네, 네. 그러니까 이 자체가 이미 인성 혼잡의 기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래서 이제 묘목이 갖고 있는 특징은 지지묘목이 갖고 있는 특징은 우리 앞에 있는 그 죽들에서 달릴 수 있듯이 대체로 뭐냐면 사람들이 그 뭐랄까 친근감, 인티머시 이게 그러니까 뭔가 쉽게 친해지기 쉬운 어떤 이런 기분이고 사람들 입장에서도 마음이 편한. 그런 게 있지만 좀 이중적인 요소들이 숨겨져 있어서 이게 이제 그 정기가 을목이고 그 여기가 갑목인데 갑목의 요소가 만약에 툭 튀어나오게 되면 이 정화는 갑자기 이제 완전 뗄감이 풍부하게 생겼으므로 갑자기 이제 오버런을 하기 시작합니다. 막 정화가 된다고. 그렇죠. 막 마구 타오르는 거죠. 제 외절에 제 외절을 오버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뭔가 어떤 이제 타인들에게는 뭐 좀 약간 4차원이야.
상식적으로 좀 납득이 안 되는 어떤 그런 행동들을 해. 근데 이게 이제 귀여울 때는 굉장히 귀여운 건데 굉장히 폭력적으로 느껴질 때도 있는 거죠. 자칫 이제 이것이 그 결혼하신 분한테는 아, 왜 저를 보세요. 사모님은 굉장히 또 좀 그래서 뭐랄까요. 저는 정묘하면 참 재주 많고 일단 편인이니까 재주 많고 재치 있으며 또 참 뭐랄까 매력이 넘친다. 타인들의 매력이 터지는 포텐셜을 갖고 있는가 하면 그 내면에는 타인들이 알지 못하는 깊은 어두움이 짜증이 있다. 짜증 냉소 내지는 어떤 막 그 아 뭐 좀 심하게 말하면 더 심하게 말해. 낮과 밤이 다른. 그러니까 낮에 지킬 박사와 아이들 이런 요소들까지 발전할 수 있다. 이게 또 정묘가 갖고 있는. 난 그것도 매력이라 봐. 이 현대 사회에서. 네? 아니 사모님 생각하셔야죠. 아니 우리 아이폰은 어차피 안 들으니까. 근데 그 음간 중에 특히 이제 정화일주 음간들이 있잖아요. 네. 그 지지의 어떤 영향을 정말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정유 하면 이 사람이 정유일주인데 정화의 특징보다는 유금의 특징을 훨씬 더 많이 보이는 상황이 굉장히 현실적이고 돈 밝히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 정사일주다 그러면 이게 병화 같은 느낌이 좀 많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저처럼 이제 정묘일주다 그러면 정화의 어떤 느낌보다는 이렇게 갑을목의 느낌이 좀 많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특히 그 정화일주가 지지가 어떤 성분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이게 편차가 좀 심해지더라고요. 보통은 뭐 신금일주, 경금일주들은 잘 안 그러는데 자기 색깔이 좀 뚜렷한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정화일주는 지지가 유금이냐 뭐 축토냐 뭐 이런 어떤 성향에 따라서 굉장히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런 게 또 있군요. 네. 네, 세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분위기 하지만 앞뒤 재지 않고 저돌적인 면모도 있다. 이건 방금 두 번째에서 연결되는 것 같은데요. 강원 선생님이 말씀하신 아 진짜 이렇게 뭐랄까 스윗해요. 정묘일주들은 그 청취자분들도 되게 지사 선생님 되게 젠틀하다고 우르고 하는 소리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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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 와이프를 괜히 소개를 해줘가지고 아니, 사모님이 오늘 오셔야 되는데 전화 그러게요. 연결 한번 해볼까요? 참 우리 무신에서는 영원히 이 이 성실과 근면의 그 그런 차원에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네. 아니 근데 저 스윗함이 있죠. 이런 그것도 나오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뭐 저도 이제 초반에 그냥 지 선생님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니까 뭐 강원 선생님 같은 경우는 뭐 책이나 기사랑 참고할 게 많지만 지 선생님은 어떤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뭐 어느 날 뒷조사를 해서 그게 얼마의 엄중함이라니까. 옛날에 트위터 계정 다 털고 막 난리도 아니었어요. 예, SNS 막 뒤지고 계속 막. 말씀하시죠. 네. 그래서 지 선생님 이제 막 이렇게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인도 보고 인생을 종합하다 보니까 뭐 이분 특징이 이분은 지선생님도 뭐 인생에서 많은 굴곡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딱 이런 느낌이더라고. 어떤 조직에 들어간다? 씨발 마음에 안 들어. 나가. 또 들어간다. 씨발 마음에 안 들어. 나가. 다 인생이 이런 식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특이하다. 뭐 그냥 하면 샹 그냥. 다행이다. 그럼 라자병은 막 씨발 나가 이거 아니셨나 봐요. 이거는 이제 막 정규적으로 출근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그런 걸 잘 못해요.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몇 시까지 가야 된다. 그러니까 매일 그거를 이렇게 하라 그러면 오히려 저는 이런 강원 선생님이 제가 좀 저는 되게 괜찮게 그러니까 불규칙한 게 저는 좋아요. 오히려 막 되게 편스러운 거. 네, 시간이 딱 정해져 가지고 물론 뭐 2주에 한 번이니까 그 시간을 맞춰서 오긴 하지만 이게 지속적으로 간다 그러면 좀 너무 좀 불편하고 뭐 매일 해야 된다든지. 네, 네. 그래서 저는 정물주는 뭐 수틀리면 때려치는 거 좋아하는 일주일 넘게 수틀리면 때려치는 걸 좋아한 게 직장 생활을 조금씩 할 때 한 달 내내 같은 시간에 출근해야 되고
회의에 들어가면 아, 맨날 했던 얘기 뭐 반복하고 이게 너무 회의. 막 너무 재미없죠. 예, 너무 재미없고 아, 너무 짜증나고 차라리 예측 불가능한 일들이 맨날 이루어지면 그런 것들은 재밌는데. 그래서 그 유심우종 같은 네. 성향이 있다고. 네, 지금 새로운 걸 좋아해요. 네, 새로운 거. 근데 이제 또 정밀주가 다 그런 것은 아니고 또 그런 아주 레귤러한 정밀주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정밀주들은 굉장히 해맑은 정밀주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드러나지 않는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네. 많이 받는 것 같다고 얘기를 해요. 네 번째, 두뇌가 좋고 눈치가 빠르다. 네. 그만큼 의심도 많아 남을 쉽게 믿지 않는다. 고지식하고 자존심이 센 편. 참모가 제격. 그 참모가 제격이란 말은 약간 동의해요. 네. 전면에 나서서 막 주도하는 건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2인자로. 네, 2인자나 3인자. 그러니까 제 얘기가 아니고요. 보편적으로 정멸주가 확 두드러지는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예, 물론 뭐 전체적인 조화를 잘 갖추면 또 다르겠지만 라자면서 2인자시잖아요. 죽돌림한테도 밀려서 제가 3인자. 근데 저는 좀 이 동의하지 않는 게 유심이 많아 사람을 믿지 않는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정멸주의 특성은 아니고요. 정멸주는 좀 실증을 잘 내는 거죠. 빨리. 근데 사실은 의심이 별로 없어가지고 네. 잘 네. 속아요. 네. 사람은 잘 믿는 편. 사람 잘 믿어요. 잘 믿고 배신 잘 당하고. 네. 그러고 막 자기를 막 이렇게 또 네. 그 좋아해주고 한탄하다가 네. 또 이렇게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해맑게 네. 또 또 믿고. 지난주 신묘랑은 또 완전 다르죠. 예. 그건 신금이잖아요. 완전 다르죠. 제가 한 친구한테 배신을 한 5번 당했거든요. 한 명한테. 이걸 그러기도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나고 나면 한 1년 지나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와가지고 막 그때는 내가 좀 어려워서 뭐 이랬다. 그래서 지금도 요즘에 가끔 문자가 와요. 돈 있으면 얼마 좀 넣어주면 안 되냐. 그분 일주가 궁금한데요? 네, 아, 그 병화 일주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겁재죠. 친구인데 많이 뺏기시는구나. 아니 이게 뭐라 그러죠? 잘 믿어요. 근데 좀 그 뭐라 그럴까요? 좀 어리석은 그런 면들이 분명히 있어요. 정밀주들이. 그 저는 명리 계속 막 이렇게 하면서 네. 궁금한 것이 그 일주들이나 명식마다 상처를 네. 받는 게 다 네. 이게 데미지가 다르더라고요. 네. 같은 상황 사고가 났어도 네. 그 네. 일주마다 다 다르잖아요. 네. 그렇게 배신을 다섯 번 당하셔도 타격이 없으신 건가요? 아니요. 계속 당하시는 거는? 그 순간에는 이제 열받아서 막 욕도 하고 그러죠. 야 연락도 안 된다. 뭐 막 신경질도 나고 그런데 돈을 떼이신 건데. 그러니까 이제 지나고 나면 까먹는 거예요. 또 걔가 아, 그때는 내가 뭐 이래서 그러면. 또 안 돼 보여요. 그냥 그러면 이제 또 만나서 좀 놀다 보면 또 돈 빌려달라 그러면 또 아, 호구 박정혁 선생님이라고. 근데 그 친구가 병화일주라서 제가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또 그 상대방 일주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 네. 선생님 저는 여기 질문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입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엄한 소리 하려고. 예를 들어서 을묘일주가 있는데 네. 정묘일주한테 한 돈 500만 원 빌리고 네. 안 갚아도 되나요? 예를 들면 혹시 그런 경우가 있다면 세상에 그럼 그걸 넘어갈 수 있나요? 병화일주가 아니시잖아요. 그런데 아, 그런 을묘일주는 좀 드뭅니다. 아 그래요? 네. 너는 못하지. 아, 못합니다. 혹시나 되면 그냥 다섯 번이라니까. 아니 근데 2천만 원까지는 괜찮다. 아니 근데 이 네 번째 초반에 두뇌가 좋고 눈치가 빠르다거든요. 네. 근데 사기를 칠지 안 칠지 그럼 눈치가 빨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이제 그 여기서 눈치가 빠르다라고 하는 것은 좀 다른데요. 감정의 변화에 눈치가 빠르다는 거죠. 사기는 잘 못 본다. 아, 그러니까 그런 좀 약간 하여튼 이 편인이나 관성은 그렇게 현실과 일상은 그래 사실 크게 도움이 되는 도움이 안 돼요. 감각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종교나 이렇게 철학 쪽으로 관심을 가지시는 걸 수도 있겠다. 그 뭐라 그러죠? 일본 사람들이 얘기하는 공기 있잖아요. 그런 거는 되게 잘 느끼는 것 같아요. 예, 뭐 그냥 분위기 뭐. 예, 무심코 어디를 들어갔는데 딱
그냥 사람들 분위기 이런 공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여기선 내가 까불어야 되겠다. 안 까불어야 되겠다 이런 거를 되게 금방 파악하는 건 있어요. 그게 눈 근데 어떤 한 사람한테는 좀 이런 게 안 돼. 그럼 선생님 진한 선생님 창규가 만약에 500만 원 얘기를 꺼내면 다칼이 자르셔야 됩니다. 50은 안 돼. 될 것 같기도 하고. 5만 원도 안 됩니다. 저는 나중에 저 하루한테 받으려고. 시간이죠. 네 아버지가 다 읽네. 그건 괜찮겠다. 내일 아닌데 뭐. 얘가 이렇게 살아요. 그건 좋다. 네 다섯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호기심이 많고 다재다능하며 기동력이 좋다. 하지만 오래 끌고 가진 못한다. 지구력 부족. 또한 변덕이 있고 심하면 결정장애를 겪기도 한다. 아, 이 5번은 정말 제가 공감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호기심이 많고 다재다능하고 그러니까 뭐든 이렇게 하면 되게 잘한다라는 얘기를 듣는 거는 맞는 것 같은데 그거 오래 끌고 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실증을 되게 잘 내요. 제가 몇 년 뵙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때 관심사가 좀 다르시니까 되게 너를 뛰시는. 근데 그거를 그거를 뭐 예를 들면 강원 선생님 같은 경우 오디오를 좋아하시면. 그쵸. 막 아파트를 몇 채를 날리시잖아요. 있는 아파트를 날리는 게 아니고요. 그냥 그만큼 쓴다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뭐 아파트가 있어야 날리죠. 야 옛날에 많았다. 옛날에 옷 가셨어. 옛날에 부동산 하셨잖아. 아 그치 그치. 그러니까 뭔가에 몰입해서 그거를 끝까지 잘 끌고 가는 사람들이 양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재산을 탕진해서라도. 네, 자기가 원하는 거를 이렇게 스케일이 그런 거죠. 컬렉션을. 컬렉션을 해도 근데. 저는 뭔가를 컬렉션을 제가 어렸을 때 아버님하고 우표 수집 있잖아요. 그 아버지하고 같이 가서 우체국 가서 줄 서는 것도 재밌고 그래가지고 우표하고 그 다음에 뭐 저 주화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 하고 LP를 좀 모았는데 그게 끝까지 잘 안 가더라고요. 실증을 많이 내요. 근데 이게 인성 혼전과 관련이 아니요. 그러니까 이제. 아니에요? 그게 이제 전형적인 편인의 특성입니다. 편인의 특성. 예, 편인의 특성이고요. 근데 정면은 좀 그것이 좀 더 두드러진다. 두드러진다. 입도 짧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기서 뭐가 맛있다 그러면 보통 분들은 꽂혀가지고 그거를 맨날 며칠 먹고 네네. 다음에 뭐 또 먹고 맛있고 그런데 저는 이게 맛있다는 걸 알겠는데 좀 지나면 그냥 맛있지 뭐 그냥 그러고 안 가요. 하긴 뭐 최근만 봐도 그 진한 선생님 최근에 막 중고차 한번 꽂혀서 와 보다가 맞아, 클래식카 뚝 그 네. 전에 드라마에 꽂혀서 와 보다가 뚝 네. 이런 게 있었죠. 매일 관심사가 다르세요. 네. 아, 매일까지는 아니고 네, 변덕이죠 변덕. 네, 한 두세 달에 한 번씩은 바뀌신다 네. 뭐 그런 걸 저희가 경험을 했고요. 여섯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은근히 남에게 보이는 것을 의식한다. 옷 잘 입는 일주 스타일리시하다. 이거 저 공감해요. 정묘해요. 아주 아주 이렇게 네. 최고의 특징 중에 하나죠. 아, 근데 저는 안 그런 것 같아요. 아니, 아니 근데 이게 강호 선생님과 진사 선생님 매일 입고 오시는 걸 비교만 해봐도 선생님 왜 왜 그런데 비교의 대상이 돼야 돼? 극과 극이니까요. 아 그렇구나. 아, 여성분들은 아니, 진짜 많이 이게 은근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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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라 은근히 제가 보기에는 진한 선생님은 그러니까 되게 막 화려하게 차려입는 건 아니지만 그때 그때 아이템들이 되게 본인이 소화를 잘 할 수 있는 어떤 그리고 은근히 고퀄이야. 너 너랑은 비교가 안 돼. 나는 내가 좀 그 집을 모르니까 다른 사람 눈에도 안 네. 안 보이더라고. 확실히 아니 저도 좀 근데 관심은 있어요. 근데요 그냥 제 몸이 좀 장애가 있다 보니 내가 원하는 옷을 살 수가 없어요. 그냥 그냥 사이즈만 되면 저는 감사하다고 사야 돼. 아, 갑자기 짠해집니다. 저희 그때 저도 이렇게 비싸고 좋은 옷 입고 싶어요. 재작년. 근데 그 개새끼들은요. 절대 이런 사이즈 옷을 안 만들어요. 아니 그게 그러니까 잘못했지. 아니 잠깐 내가 아는데 그랬어. 선생님 죄송합니다. 재작년 연말에 그 선생님 인터넷 강의 저희 제작 한번 해볼 거라고 그때 이제 녹화할 거라고 오셨는데 김치 국물을 옷에 흘리고 오셔가지고 옷이 없어서 이태원에 급하게 옷을 사러 갔어요. 되게 까다롭게 고르시더라고요. 저는 막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그냥 다 입어보고 진짜 힘들잖아요. 그 다 입어보는 거 옷을 한 진짜 한 20번 30번 다 입어보시고 근데 마음에 들면 두 장 세 장 꼼꼼하게 보시고. 그래서 이게 잘못했네. 그걸 아는 사람이 이렇게 그러니까 요즘 세상에 몸매 비하를 하나? 근데 중요한 건 그날 옷을 샀잖아.
옷을 사고 옷을 갈아입느라고 너무 힘들어서 오늘 촬영을 못 하시겠대. 저녁 때문에 옷 사러 갔는데. 그래서 갑자기 맛있는 걸 먹으러 가자 그러더니 밥을 먹고 가셨어. 아, 예, 옷 사러 가셨구나. 쇼핑하러 오셨구나. 여태까지 안 나왔잖아. 아, 그 인터넷 전용 동영상을 네. 뭐죠? 네, 네 그거 기억도 안 나. 네. 아, 저는 근데 이 정묘의 특징은 특히 물론 방금 지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여성분들은 정말 그래 네. 천재 스타일리시한데 아. 이 정묘의 특징이 뭐냐면 병화하고 다른 점. 네. 아, 절대 비싸고 막 이렇게 그 브랜드 있는 옷으로 자기를 지장하잖아. 그걸 갖다 굉장히 경멸해. 그러니까 리어카제로 정말 잘 입는다. 네. 아, 진정한 패션이 있어. 이런 것으로 이렇게 말할까 승리감과 만족감을 느끼는 자부심. 자부심. 5,000원짜리 X3로 퀄리티 있게 내는 어떤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고요. 하여튼 물론 이제 이게 사실 정화의 특징이기는 합니다. 네. 제가 아는 어떤 여성 기업인 중에서 이렇게 막 그 옷 잘 입는 상도 받은 그런 분도 있는데 네. 이분은 절대 돈을 그래 없는 것도 아닌데 절대 백화점 가서 비싼 옷을 안 싸요. 사회적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인데도 근데도 늘 이렇게 잘 입어 잘 입어서 이렇게 뭐 패션 잘 입 옷 잘 입어서 상도 받고 그런 상은 어디서 주는 거죠? 그런 희한한 그런 좀 뭐 그런 패션 피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세상에 패션에 관심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근데 딱 봐도 그런 거예요 이렇게 노래방 같은 데 갔을 때 레퍼토리를 졸라 많이 하는데 히트곡이 없는 애들이 있어요. 딱 옵니다. 무슨 말이죠? 근데 노래를 몇 개를 안 부르는데 네. 정말 자기 식으로 잘 소화해가지고 노래를 잘 부르는 것은 아니야. 맞아. 그 다음날 걔만 생각나. 그렇죠. 근데 굉장히 인상적으로 부르는 애들이 있어요. 네. 이런 애들이 주로 정화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특히 이제 가장 예리한 감수성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정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갑자기 노래방에 나와서 되게 당황했네요. 네. 그럼 일곱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술을 좋아한다. 주색 잡기 조심. 아 이거 또 역시 남녀 모두 공히.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특히 굉장히 이렇게 좀 매력적인 사람인데 그리고 굉장히 이렇게 뭔가 난공불락처럼 보이는 사람인데 오히려 쉽게. 네. 이렇게 마음을 열고 무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기억을 못 해요, 제가. 내가 그랬었나? 그럼 만나보지 뭐. 하지만 찝찝하죠. 예. 그래서 이 정밀주들은 술을 조심해야 된다. 악마가 피곤할 때 술을 지상으로 보낸다. 라는 말을 명심해야 돼요. 저희가 이렇게 자리하면 사실 강원 선생님 술 못 드시고 참교는 원래 못 먹고 저도 뭐 그렇게 즐기는 편이 아니어서 근데 항상 되게 아쉬워하세요. 되게 저는 좋아하시는데 그런 자리를 좋아하기도 하고요. 맨날 혼자 드셔. 아니 뭐 혼자 먹어도 괜찮은데 진짜 잡기에 능한 것도 맞아요.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하면 좀 제가 단골을 500 쳐요. 500이요? 네. 아파트 한 채가 들어갔다. 500 정도면. 단골. 아 그만큼 치려면요? 근데 그게 딱 1년 만에 친 거예요. 재능이 엄청. 되게 의외다. 그러니까, 네. 그리고 이제 제가 365일 24시간 중 그쵸. 20시간을 단골에 보내셨거든요. 짜장면을 거기서 먹으면서. 그래서 우리 딱 가격이 나와요. 그 정도예요. 그래서 거기서 소파에서 누워 자고 일어나면 또 치고 이게 1년 동안을 제가 당구장에서 20대 초반에 거의 살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또 다행히 또 잘 치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배운 게 아직도 이제 그 정도. 그러니까 지금 당구 끝에 안 잡아본 지 한 10년 됐거든요. 그렇게 잡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이제 뭐 예를 들면 모든 이제 포커나 뭐 이런 카드 게임 같은 거 있잖아요. 뭐 경마장,
저는 뭐 예전에 한 1년에 한 7번 정도는 꼭 경마장 갔어요. 저 우리 딸도 데리고 가요. 근데 가서 뭐 이렇게 노름을 심하게 하거나 절대 그러진 않아요. 그리고 뭐 정상 카지노 뭐 이런 흥미 있는 데들 있잖아요. 그냥 다 가봤어요. 그런 그런 흥미 있는 요소들을 굉장히 좋아해요. 실제로. 이제 퍼즐이 많네요. 네. 아까 그 강원 선생님 오시기 전에 그냥 잠깐 어떤 이 회사에서 이제 결혼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데 네. 어, 지난 선생님이 뜬금없이 자기 고백을 하더라고요. 네. 하, 나도 뭐 2, 30대 때는 네. 참 불의하고 난잡하게 살았다고. 왜 꼭 아, 모든 사람이 이렇게 이게 맞죠? 이게 이런 게 이제 저 기레기 저 가짜 뉴스. 아니 이 말을 아무한테나 다 갖다 붙이거든요. 아니, 근데 본인이 하셨어요. 뭐, 그거 나한테도 불과 한 시간 전에 들었어요. 예를 들면 이제 그렇게 살았죠, 너. 장기 같은 거 있잖아요. 장기. 예. 장기도 제가 막 한 게임 아이디 들어가 보면 전적이 뭐 2000승 뭐 천패 뭐 이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둔 거예요 장기를 안 줬다면 장기도. 그다음에 아니 근데 이제. 이게 예전에야 잡기였지만 네. 요즘에는 잡기 중에 하나의 굉장히 능한 네. 덕후 같은 스타일 네. 그런 그렇죠. 이제 엔터테이너들이 네. 굉장히 돈도 많이 벌고. 근데 문제는 근데 문제는요 이게 오래 못 가요 뭐든. 그래서 이제 그. 저 제가 바둑도 2급 정도를 둬요. 뭐 그러니까 어느 정도인지는 뭐 모르겠습니다만. 아니 그러니까 2급 정도면 어떻게 두냐면 이제 바둑판이 있잖아요. 그럼 한 판을 두면 그걸 다 외울 수 있어요. 근데 복귀가 가능하군요. 복귀가 가능한 거죠. 그 장기도 마찬가지인데 그 이상을 못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한계를 잘 못 뛰어넘는 게 아, 심해요. 최고가 되기는 조금 예. 이제. 그래서 2인자라는 얘기가 정말 딱 맞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제 기준에 정밀 주 기준. 그러니까 모든 잡기들은 다 할 수 있어요. 그 어제 저희 그 딸내미하고 그 장난감 가게를 갔는데 그 제가 다 보드 게임만 한 거예요. 뭐 부루마블 옛날에 하는 거 있잖아요. 젠가 할리갈리 이런 다 사가지고 어제 우리 딸이 한 시간 내내 대성통곡을 했어요. 아 제가 못 이겨. 뭔 일이야? 제가 안 봐주거든요. 그래서 이 청자 여러분들이 지선 선생님 뭐 젠틀하다 이런 얘기 이제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딸도 이기는 남자. 아니 방송에서는 젠틀한데 집에만 가면.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원래는 저는 진짜 프로게이머가 될 수도 있었거든요. 스타크래프트가 처음 네. 나왔을 때 제가 그거를 한국에 딱 들어와서 처음 나왔는데 우리 옆집 형이 게임방을 열은 거예요. 그 PC방을 그래가지고 형 나 거기 놀러 갈게 그래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 제가 1세대예요. 그때 나이는 좀 있었는데 저 추천자님도 나이 차 꽤 나는데 30초반에 나왔어요 스타크래프트가. 저희 대학교 1학년 때 네. 아니, 그때 완전 피크 쳤거든요. 아니야 우리 피크는 고등학교 때 그때 대학 전국에서 노는 애들이 여러 대 한 못 갔어. 네, 그것 때문에 네, 네. 진짜 여러 디아블로 스타크래프트 때문에 대학 그러니까 못 갔어.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30초반에 나왔는데 네. 진짜 말 그대로 당구장에서 1년 밤새듯이 네. 여기는 쌈장 세대. 네. 우리는 우리 때가 김정민으로 그러니까, 이어지는 고세대. 우리 때가 제일 유명했던 친구가 쌈장이었어요. 쌈장은 우리보다 좀 위야. 네. 그래서 그때 제가 게임하던 데가 화양리라는 동네였거든요. 거기에 이제 게임에 미친 애들이 많이 왔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좀 랭킹 안에 그 높은 애들하고 아이디가 뭔가요? 옆에서 같이 막 게임을 하고 이랬었는데 그때 하여튼 100위 안으로 제가 들어갔었어요. 아 그래요? 네. 애도 100위 안에요? 어마어마한 건데 그러니까 그러면? 초기죠. 그러니까. 초기. 근데 그 이상은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아쉬운 순간이 되게 많네요. 네. 그러니까 100위 안에 한번 그래도 초기로 찍었다는 게 어마어마한 건데 그러니까. 페인인데 그냥. 아니 그 저희 그 결혼하고 나서 저희 와이프가 제일 놀랬던 게 뭐냐면 그 디아블로라는 게임이 나왔는데 그걸 내가 해야 되는데 장가는 갔고 출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밤에 퇴근해가지고 밤을 새요. 어머. 그리고 또 출근을 해서 의자에 앉아가지고 한 30, 40분 자다가 또 피곤하면 자고 그거를 한 5개월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와이프가 인정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다가 참고로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디아블로2라는 그 게임은 그 당시에 스타크래프트가 대학을 못 가게 만들었다면 디아블로는 여러 자퇴생을 만든 대학을 몇 년씩 더 다니게 한 게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딱 안 해버리니까 그것도 되게 신기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변덕이 좀 심하고
그래도 네. 5개월은 가네요. 게임 같은 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끝을 잘 못 봐요. 그게 정멸주의 제일 단점인 것 같아요. 끝까지 막 밀어붙여서. 잡기에 능한데 빛은 못 본다. 네. 네. 안타깝습니다. 그럼 뭐 얘기가 길어지긴 했는데 여덟 번째로 한번 가볼까요? 네, 잡기 때문에. 네. 진짜 뭐 팬이셨네요. 들어보니까 뭐 스타크래프트, 뭐 디아블로 뭐, 네. 뭐 이런 얘기 나오면 팬이셨네요. 나자면서 쌍장 얘기가 나올 줄은 내가 상상도 네. 못했다. 여덟 번째. 현실 밖의 관념적 세상에 관심이 많다. 직관력이 좋아 예측을 잘한다. 고독하다. 네. 네. 뭐 저희 앞에서도 네, 그런 얘기 나왔고 또 실제로 그 싱글 라이프가 많아요. 진 선생님 되게 싱글처럼 사시잖아요. 네. 제가 저도 늦게 결혼했잖아요. 제가 아는 정묘일주 여성분들은 네. 거의 90%가 혼자 살아요. 그런데 네. 혼자 산다는 게 또 고독하긴 한데 연애를 못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또 연애 또 잘해. 오래 못 가서 그렇지. 또 역시나 매짐이 안 된다. 그럼 혼자 지내는 거는 글자의 어느 부분 때문에 그럴까요? 결정력 부족. 그게 이제 정묘는 아닐 것 같아도 자기 생각에 빠져 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일지가 편인이라서. 아, 현실에 좀 있지 않고 네. 이상적으로. 그리고 그래서 자기도 좀 외롭게 하고 스스로 옆에 있는 사람도 좀 외롭게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결혼했는데 밤에 맨날 게임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뭐 하냐 저 인간이 뭐 이럴 거 아니에요. 외롭잖아요 와이프는. 그렇죠. 그럼 뭐 그런 거죠. 자기 세상에 자꾸 빠지면서 자기도 좀 고립되는 경우들도 많고 옆에 사람도 외롭게 하는 경우들도 많고. 그러면서 스스로 고독하게 네. 되는. 전 선생님 보면 주기적으로 페인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네. 금방 빠져나와요. 네. 5개월 정도. 네. 네. 길어봤자 5개월. 네. 네. 아홉 번째로 갑니다. 능력 있는 어머니를 만난다. 어머니의 간섭이 심할 수 있다. 이거 일지 너무 공감이 돼요. 이게 이제 아무래도 편인의 장생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아들을 기르는 모양입니다. 물론 좋은 뜻으로. 그래서 이제 좀 모친과의 어쩔 수 없는 갈등의 구도로 긴밀하다 보면 네, 갈등의 구도로 빠지는 경우가 좀. 확률적으로 굉장히 높다고 네. 봐야 되겠죠. 긴밀하지 않으면 뭐 다툴 일도 없죠. 그게 이제 능력 있는 어머니를 만난다 그랬는데 저희 어머니가 을묘 일주세요. 그래서 제가 좋은 일주시네요. 죽도 을리면 함부로 못하는 이유가 저희 어머니 생각이 나서 그걸 옆에서 다 받아주시고 네. 네.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또 어머니 같다는 말을 많이 들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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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사연이 있었나요? 만인의 어머니. 네. 아 좀 그만해 줄래? 나자명의 어머니. 나자명의 어머니 같으세요? 야 너 핀셋은냐 핀셋. 저 수염 한 개씩 그냥 전화만 할 때마다 수염 한 개씩 그냥 핀셋. 제가 다다음 주에 녹음할 때 핀셋 집에 세 개 정도 있거든요. 그냥 하나씩 저희가 가지고서 허술을 할 때마다 하나씩 뽑는 걸로 네. 예, 하겠습니다. 아 무섭네요. 예. 네, 열 번째로 가겠습니다. 이성에 대한 감각이 뛰어나지만 적극적 표현이 부족해 교제나 결혼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다. 네. 여성의 나 여기 나오네요. 그냥 네. 나 얘기가 네. 여성의 경우 독신이 많다. 제가 저 60년대 후반 정묘일주들 굉장히 많아요. 제 손님 중에. 그러니까 뭐 대부분 독신이 많습니다. 심장 정말 독신. 근데 희한하게 잘 놀아요. 잘 놀고 잘. 왜 저 사람 왜 독신이지? 왜 혼자지?라고 보통 네. 생각하면 네. 그게 정묘라고 네.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아니 나 제가 혼자 살 수밖에 없겠다 야. 아니, 막 그런 게 아니 이게 아니야. 네. 그 아까도 제가 이제 막 우리 피자 먹으면서 얘기했는데 결혼 얘기할 때 아니 뭐 와이프 뭐 해외에 가서 있는데 저 혼자 있으면 좀 쓸쓸할 거 전혀 그런 거 못 느꼈거든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혼자서 막 할 게 너무 많아. 막 재밌고 막 네. 자유롭게 할 수 있고 네. 막.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강제 종료됐다고. 그럼 11번째 한번 네. 가볼까요? 추천 분야 네. 건설, 부동산, 인테리어, 교육, 행정, 회계, 의료, 디자인, 예체능, 작가, 방송, 종교 아니 없는 게 없네요. 그러게요. 뭐 그냥 아무거나 해도 되는 이거는 건가요? 이건 뭐 자격증이나 면허증이 필요한 전문직에서 능력 발휘를 잘함 뭐 인성 때문인가요? 글쎄 이거는 추천 분야 이거는 좀 보기 싫어 다 뭐 다 이런 얘기는 하나만 한 얘기고요. 네. 네. 네.
근데 이제 사실은 아까도 약간 그 비슷한 얘기를 지산 선생님이 하셨는데 네. 비록 일제가 비급은 아니고 편이는데도 정묘는 약간 비급스러운 데가 있어요. 네. 목이 깨끗하게 그냥 정화에 뜰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 사실은 이럴 때는 이런 분들은 뭘 하나를 특정하지 않습니다. 지가 꽂히는 게 자기의 일이에요. 뭐든 좀 끝까지 갈 수 있는 걸로다가 근데 간택이 되는 거군요. 거기서 제가 저도 제 삶을 복귀를 해보면 오래 갔던 일들은 제 앞서간 사람들이 저를 끌어줬던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일에 흥미가 있고 네. 이게 보면 더 먼저 갔던 사람들이 아 얘가 좀 재주가 있는데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당구 같은 경우도 네. 저는 그냥 재미로 좀 치려고 했는데 너 잘 친다. 그냥 와가지고 당구장에서 그냥 쳐라. 뭐 손님 없을 때 뭐 이렇게 쳐라 네. 그래가지고 그렇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계속 가르쳐주고 뭐 지금 요즘에는 당구가 또 다시 붐이거든요. 약간 아. 그리고 굉장히 좀 약간 고급 스포츠화 됐어요. 아 맞다. 저희 장인어른도 당구 배우기 시작하시는데. 그래가지고 고급 스포츠화 돼가지고 TV나 이런 데 당구 그 프로가 전용으로 있잖아요. 네. 좀 세련되게 하고 여성들도 굉장히 많이 하고 당구 프로도 많거든요. 네. 그때 제가 당구를 20대 때 해가지고 했으면 아마 그 제가 당구를 좀 괜찮지 않았을까 근데 끝까지 못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 못하는 분야는 없는데 그걸 이렇게 딱 당겨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오래 갔던 것 같아요. 그게, 그게 또 키가 되네요. 네. 그게 대표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사주 그러니까 좀 지루하고 하기 싫을 만하면 괜찮은 분들이 저를 이렇게 막 땡겨줬어요. 이제 하기 싫을 만하니까 또 강호 선생님 땡기셨군요. 네, 마지막으로 유명인 알아보겠습니다. 재산 박재현, 해리슨 포드, 김주혁, 조성모, 지현우, CL, 에이핑크, 손나은, 레드벨벳, 슬기. CL 다음으로 잘 모르겠네요. 뭐지 모르겠지만 예, 걸그룹은 전혀 모르겠고 근데 미모가 확실히 또 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또 드네요. 그리고 참고로 저희 황 PD 겸 황 작가님께서 친구 중에 이제 정묘일주 친구가 있는데 네. 풍문을 조사하시면서 정말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셨다고 정이 많지만 까칠한 츤데레 그리고 약간의 삔또만 상해도 절대 안 하는 고집 예, 뭐 하자고 하면 설득 절대 안 당하는데 네. 치켜 세워주면 의외로 적극적이다. 아, 이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가족과 소수 친구에 대한 애정이 크다. 네. 네, 뭐 이런 친구가 있다고 합니다. 네. 지산 선생님께서도 동일하시네요. 네, 공감합니다. 뭐 앞에 저희가 풍문으로 얘기를 들었던 거를 다 갖고 계시는 친구가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정묘일주는 또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라너님께서 정묘일주에 대해서 질문을 두 가지 남겨주셨는데요. 응답하고 가겠습니다. 저는 정묘일주는 아니지만 정묘일주들을 가까이에서 겪을 일이 꽤 많아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네. 제가 본 정묘일주는 남자는 대체로 반듯한 느낌이고 여자는 상냥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아, 맞아요. 맞아요. 하지만 가깝게 알고 나면 속엔 겉과 달리 깊은 외로움이 있는 것도 느꼈습니다. 고독. 패션이나 디자인에 관심이 많거나 실제로 그쪽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도 있었고 다방면에 재능이 많고 매력도 있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잡기, 매력, 네. 포텐. 네. 그 재능이란 게 연예인 같은 끼로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남녀 불문, 철학, 명리, 점성술, 타로, 심리학 등에 관심이 있고 종교에 깊이 빠져 학문적인 공부를 하시는 분도 봤습니다. 네. 아니, 되게 임상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하셨는데요, 이분? 네. 개인적으로 느낀 정묘일주의 가장 큰 특징은 뒤끝이 길다는 것입니다. 이게 네. 이런 거 있잖아요. 뭔가 빈정상하면 진짜 그 정말 꼴도 보기 싫은. 아 사기는 잘 당하는데 뒤끝은 아니 그러니까 그게 좀 긴장이 다른 상황 안 되는 거구나. 네. 그래서 그냥 꼴도 보기 싫은데 그게 좀 오래 가요. 감정적인 부분에서 눈치가 빠르다고 했는데 네. 그쪽이 좀 이렇게 네. 뭐랄까 중요한 그리고, 포인트인가 봐요. 그리고 오래 가고 그 다음에 내가 뭔가를 잘하는 거는 짧게 가고. 그렇군요. 네. 일간은 상냥한 정화인데 일지는 편인의 병지라 그런지 속에 맺혀 있는 게 많다는 걸 느꼈고 자신이 상처받은 것을 오래 간직하더군요. 대부분 말로 인한 상처인데 친척이나 친구들에게 들은 한마디를 절대 잊지 않고 용서하지 않는 것을 봤습니다. 네, 진짜 확 찔리는데 제가 옛날에 네. 그 30대 중반 정도에 장염에 걸려가지고
너무 심하게 장염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그게 감기하고 증상이 완전 똑같더라고요. 뭐 막 식은땀 나고 막 머리 아프고 그래서 설사 계속 나고 근데 그게 장염인지를 몰랐죠. 근데 어머니가 밤에 딱 들어오셨는데 제가 입을 덮고 끙끙 앓고 있었는데 엄마 나 병원에 가야 되겠다 그랬더니 감기니까 그냥 누워있어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새벽에 제가 앰뷸런스에 실려간 거예요. 어이구. 이게 완전히 이제 몸에 탈진 정도로 그거 가지고 제가 며칠 전에도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엄마가 그때 나한테 그래가지고 내가 아, 한 30년 지났는데 내 네. 실려가지 않았냐 네. 그러니까 너무 서운했다 그랬더니 네. 어머니가 아, 이 새끼는 되게 무신으로서는 네. 좀 이해가 안 가요. 네. 진짜 그 당시에는 좀 서운하거든요. 네. 근데 기억이 안 나. 아니 저도 그럴 줄 몰랐는데 그 멘트가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때 그 감정 뭐, 그 멘트 있잖아요. 막 저를 약간 핍박했다라는 내가 이렇게 아파 죽겠는데 그 멘트가 딱 계속 기억이 나요. 장기야 말 조심해라. 너 큰일 난다. 500원을 못 빌려 너 그러다가. 아 근데 그거는 극한의 아픔 속에서 이제 딱 이게 나를 위로받지 못할 때 상태가 안 좋을 때 또 이제 그게 쌓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아니, 어머니는 충분히 지금 생각해보면 그러실 수 있잖아요. 뭐. 감기 같은 수 있는데 제 입장에서는 죽을 것 같은데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의미가 좀 무딘가. 네. 말 한마디 때문에 인연을 끊고 시간이 한참 흐른 뒤에도 다시 욱하고 올라오면 묘목현침을 제대로 발휘하는지 자신이 들은 것보다 더한 말을 쏟아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사주를 보면 특히 묘신 원진 규문이 형성돼 있을 때 그런 게 보였습니다. 해서 질문 두 가지 드립니다. 아, 이분 공부 엄청 하시는 분 같은데요. 네. 창규 무슨 말인지 알아듣고는 있니? 저는 뭐 거의 뭐 알았어. 모르겠죠. 첫 번째 질문. 묘신 정묘일주가 신월에 태어난 경우 이럴지 묘신 원진 규문이 강력하게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강원 선생님께서 두 사람 사주에서 일지끼리나 월지끼리 형성되는 원진 규문은 안 본다 하신 것 같은데 대신 한 사람의 원국 내에 있는 건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고 하신 게 생각나 질문드립니다. 정묘일주의 묘신 원진 기문은 특히 인간관계에서 어떤 작용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아, 일단 이분의 향학열인가? 그 뭐라 그러죠? 엄청납니다. 두 번째 묘유충. 정묘일주는 정화의 천을귀인인 유구물천이기 때문에 복이 없다는 해석을 어디선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석한다면 자신의 천을기인 글자를 충하는 일지를 가진 모든 일주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닐까요? 정묘일주 묘유충은 편재가 편인을 재극인해주는 것이니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요. 지지의 목의 세력이 더 강하다면 그렇게도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김청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네. 그냥 읽은 거예요. 영어 읽듯이. 저는 좀 어려운 단어 안 썼으면 좋겠어요. 주변의 신월 정묘일주와 유월 정묘일주의 각기 다른 모습을 보면서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유월 정묘일주는 편인 병지의 모습을 잘 보이지 않고 사회생활을 아주 잘하면서 사는데 신월 정묘일주는 한이 많고 힘들어 보였습니다. 물론 원국 전체를 봐야겠지만 묘신과 묘유축으로 해석해보면 공부에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 계속 방송 잘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저희가 감사하네요. 이렇게 깊은 또 이렇게 공부를 할 수 있게 무슨 말인지 잘은 모르겠지만 일단 한자가 너무 많아.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원진. 근데 원진보다는 이제 그 기문관이 더 중요하겠죠. 근데 사실 이제 이것이 일월지에 형성되어 있다. 이 묘와 신이. 그러면 이제 이 기문 중에서도 사실은 이제 그 인미 기문 다음으로 사실 가장 강력한 기문관이 형성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는 좀 그 정신적인 측면이나 육체적인 측면에서의 그 고난. 그 힘든 게 있고 왜 우리가 이제 막 신들이 기질에 사람이 막 아프잖아요. 사실 그런 양상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평상을 좀 이렇게 그 어떤 지병이나 이런 것으로 오래 동반하는 사람이 많기도 하고요. 특히 이제 이 묘가 이렇게 좀 건강의 기운을 슬기에 가는 편인의 기운이기 때문에 이 묘신은 참
좀 이제 힘든 참으로 힘든 그 기운이 되겠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또 기분은 그와 동시에 또 귀신을 보는 능력이니 보는 능력이니 어떤 다른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본질적인 것 그런 이제 가장 근원적이고 어떤 기운에 관한 어떤 그런 집요한 어떤 그 뭐랄까 그 연구 이런 또 부분들에서는 굉장히 강력한 힘을 그 발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그래서 따라서 이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본인이 이제 그런 쉽게 말하면 이 뭐랄까 가장 근원적인 것에 오렌티드 된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관계에 있어서 당연히 쉽지 않겠죠. 인간관계라는 게 뭐 들은 것도 봐주고 뭐 또 얕으면 얕은 대로 뭐 깊으면 깊은 대로 이게 이제 참 굉장히 좀 유연하게 운전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이제 스펙트럼들을 이제 감당할 수가 없고 그것이 크게 또 스트레스로 쌓이게 되면 좀 그런 인간관계가 좀 파국이나 붕괴로 그런 경우가 있고 다시 이제 자신의 어떤 마음의 골방으로 갇히게 되는 이제 그런 경우들이 이제 빈번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 질문은 묘유충인데 이제 충이라고 하는 것이 늘 이제 나쁜 것은 아니고 제가 늘 강조하지만 합이라고 해서 늘 좋은 것이 아니다. 특히 충은 뭐 뭘 검을 쟁충이 되지 않은 다음에는 누가 누구를 어떤 공격하는 개념이나 그 파괴시키는 개념이 아니고 엄청난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개념으로 해석해야 되고 다만 뭐가 어떤 두 개의 그 에너지가 부딪혀서 새로운 어떤 에너지를 생산한다는 것은 아와 타가 주체와 객체가 안정성을 사실상 그 상실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아무래도 가만히 있는 것보다 부딪혀 운동을 하게 되면 예측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에너지가 생성되는 것과 안정성이 낮아지는 것은 불가분의 이제 하나의 세트로 봐야 되는 것이고요. 다만 그것이 이제 이 사람에게 어떻게 작용하는가는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바라봐야 되겠죠. 단순히 묘유충이 일어났다고 해서 막 에너지가 막 뭐 이렇게 살아난다고 볼 수는 없고. 하지만 이제 지금 이분이 든 그 신월 정묘일주하고 유월 정묘일주가 각기 다르는데 아마 신월 정묘일주는 제가 아까 말한 그런 묘신 기문관이 많이 많이 작용한 부분 같고요. 이 유월 정묘일주 같은 경우는 그런 이제 이런 그 묘유충이 일지의 자리를 파괴시키지 않고. 왜냐 그 옆에 자리가 남은지를 모르니까 합을 하고 있을 수도 있고 생조 알고 있을 수도 있고요. 아마 파괴시키지 않으면서 이제 이른바 포텐션과 리얼라이제이션이 아주 활성화된 경우일 수 있겠죠. 그렇게 됐을 때는 정묘일주가 갖고 있는 다양한 재능과 끼가 아주 이렇게 그 파상적으로 발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회생활 잘하시고 근데 이제 뭐 신월의 정묘 이러면 이 사고방식 자체가 변덕스러운 사고방식인데 결과는 되게 정석적인 걸 원한다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은 되게 변덕스러운 게 원래 정묘일주인데 결과는 되게 정석적인 걸 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정묘일주인데 유달이다 그러면 편인적 사고방식이 편재적 결과로 나타나는 거니까 이 사람은 생각의 조화가 저는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 이랬다 저랬다 한 생각이 결국 그 결과도 편재적으로 나타나는 게 맞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신월의 유금 신월의 정묘일주는 분명히 생각 자체가 변덕스러우실 건데 결과는 되게 정석적으로 원하시는 거예요. 월지 글자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제가 볼 땐 고뇌가 많아요. 그래서 본인 안에서 충돌이 이미 저 개인적으로는 저는 자월
정멸주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저는 편관이잖아요. 편관이기 때문에 저는 맞다라고 보는 거죠. 이게 오히려 이제 정관이 있었으면 이런 사람들이 고뇌가 더. 그러니까 생각은 좀 이랬다 저랬다고 좀 변덕도 죽을 듯한데 결과는 정관으로 원하는 이런 형태로 가면 좀 더군다나 관일 경우에는 더 그렇겠네요. 예, 생각이 그래서 그래서 제가 항상 저는 정멸주니까 그런 걸 많이 보는데 정관이 있다고 해서 정멸주들이 되게 생각이 바르거나 결과가 막 이렇게 그렇지는 않더라고. 오히려 약간 그 정멸주면 생각의 기운이 어차피 약간 편협하기 때문에 결과도 그런 정도의 타당성을 가지고 좀 바라보면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이 두 개가 일지하고 월지하고의 관계성이 좀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작용들이 좀 더 커져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앞부분에 풍문으로 이제 성향들을 많이 봤는데 이렇게 네. 월지 글자 하나만 달라도 이렇게 많은 극과 극으로도 네. 갈 수 있고 많은 그리고 이제 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그 제가 항상 그 손님들한테 가끔 그런 얘기 해요. 뭐 3년, 3년, 3년 이렇게 계절이 흘러가잖아요. 계절로 따지면 네네. 그 군대 가기 전이 제일 힘들어요, 원래. 그러니까 신유술 그러면 신이 원래 힘들고 유 안쪽으로 진입해 버리면 그냥 할 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군대 갔다 오셨죠. 네. 가기 전에 좀 막 이렇게 생각이 많고 아 을묘일주시구나. 을묘는 뭐. 아, 좀 전 둔해서 네. 그, 가서 알았어요. 네. 아 힘든 거. 아 넌 근데 왜 힘들지? 잠 재워주고 밥 먹여주는데 군만 되면 왜 힘들지 했는데 가니까 아 잠을 안 재우더라고요. 아 그래서 힘든 줄 알았어요. 네.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진입하기 이전 그 중심에 들어가기 이전이 생각적으로 더 고통스러울 수 있는 거죠. 네. 진입 전 금방 말씀드린 건 세운이 3년 3년 네, 예, 네. 계절이 바뀐다는 말씀이었고요. 네. 참 뿌듯하네요. 뭐가요? 라느님 이제 같은 이제 길 걷는 도반으로서 이렇게 학문적인 교류를 하는 것 같아서 뿌듯하네요. 같이 공부를 하고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도대체 어느 부분이 이해가 된 거니 너는? 아, 자극을 받는 거지. 아 나보다 조금 공부가 앞서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는 거죠. 제발 그 나도 질문을 100% 이해하지 못하지만 네. 그래도 대충 어느 부분에 어느 글자를 지금 뭘 묻고 네. 있는지 나는 알잖아. 네. 좀 그 정도까지만 대주면 안 되겠니? 제 지론은 어설프게 알 바요. 아예 모르자이기 때문에 백지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내가 뭘 바라겠습니까? 네, 라너님께서 남겨주신 그 질문으로 저희가 정말 또 그 정묘라는 글자에 다른 글자 월지의 글자에 따라서 어떻게 다를 수 있는지까지 저희가 미리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네. 네. 좋은 질문 남겨주셔서 감사하고요. 아쉽게도 상품은 없습니다. 네. 죄송하지만 말로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네. 네, 빠르게 연애 공략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국에 사는 톰입니다. 강원 선생님의 강의가 듣고 싶어요. 철공소는 또 뭐하는 것인가요? 철공소는 강원의 좌파 명리학을 포함한 풍수, 기술연, 동의보감, 와인 등의 다양한 인문학 및 교양 강좌를 온 오프라인으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 어플리케이션 개발 및 온라인 콘텐츠 제작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강원 쌤의 명리 강의를 들어보고 싶은데 뭐부터 들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런 분께 권해드립니다. 좌파명리학 무제한 수강권.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강의부터 이전 시즌 강의까지 기초부터 심화, 특별 편성 단계별로 모두 들어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와우. 모든 강좌의 1강은 맛보기 강의로 무료 수강이 가능하며 회원 가입 시 10% 할인 쿠폰도 드립니다. 미국의 톰도 잘 알아들었습니다. 철공소.com 홈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네, 뭐 요거는 통한다. 네. 네, 뭐 이제 남성분도 계시고 네. 네, 실제로 이거는 네. 전화 연결을 해야 되긴 한데 시간 관계상 네. 생략을 하고 그럼 남성부터 일단 공략을 한번 해볼까요? 아, 공략을 네. 안 하는 걸로 할 필요가 없어요. 쓰레기는 쓰레기도 뭐 저 여러 가지가 아니라. 네. 그냥 사실 정멸편 남녀분들은 이렇게 공략이라는 단어는 제가 볼 때
너무 그 과한 단어다. 아, 정부일주에게는 아,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아, 그게 아니라 아 정말 마음만 그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이분들은 사랑에 빠지기에 네. 그렇게 커트라인이 높지가 않아요. 빨리 끝나서 그렇지. 아, 그만큼 좀 사회 동포적이라는 뜻도 된다. 네? 연애에 있어서. 그러니까 그렇게 까칠하게 막 이, 까칠하게 막 뭐 남자는 이 정도는 돼야 돼, 여자는 이 정도는 돼야 돼 사실은 게 없어요. 네. 아 남녀 모두 공이. 네, 공이. 그래서 그런데 이건 이게 뭐 결국 쉽다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네. 기준이 다른 거죠. 그래서 제가 꼭 굳이 공략이라는 이런 그 단어까지는. 네. 안 써도 된다. 안 써도 되는 거의 몇 안 되는 일주 중에 하나가 아닌가. 다시 한번 강원 선생님 오시기 전에 지 선생님 말씀이 떠오릅니다. 20, 30대 나는 불의하게 살았다. 아, 그 고백이 아직도 제 귓전을 떠나지 않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제가 이제 정멸주잖아요. 이제 불같이 사랑에 빠지는 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오래가지 못해요. 근데 그게 좀 어떤 느낌이냐면 네. 확 이렇게 누군가가 땡기면 그냥 딸려가요. 네. 일단. 예. 네. 그래서 그 사람 수준의 레벨에 맞는 애정적 표현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도 혼자 있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뭐 혼자 게임을 한다든지. 이래서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요 지점에서부터 이제 네. 뭔가 균열이에요. 네. 네. 이랬을 것만 같은 네. 남자 혹은 여자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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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네 이러기 시작하네. 네. 그럼 정묘 남성과 정묘 여성이 만나는 잘 저는 만나는 거 못 봤어요. 나도 그런 좀 아마 그 되게 연애 방식이 비슷한데도 만나진. 저는 정말 제 상담에서 뭐 목들끼리는 뭐 갑자면 갑자일주 여성분을 만난다든지 이렇게 숲을 이룬다든지 뭐 이런 거 봤어도 저는 정묘끼리는 못 본 것 같아요. 정묘끼리. 이것도 의외네요. 참 이게 연애사는 네. 저희가 이렇게 뭐 이렇게 학문으로 저희가 다룰 수는 없는 것 같긴 하고. 그럼요. 세상에 수십 2,500년 지난 2,500년 수많은 철학자가 등장했는데 그래서 네. 인생의 모든 수많은 바이블 연애에 대해서는 네. 이 바이블이 없어. 네, 맞아요. 그런 수많은 철학자들이 다 포기했어. 네. 자기들도 엉망진창이잖아. 자기들도 엉망진창이야. 연애사 보면 네. 이체도 엉망진창이고 다 엉망진창이잖아. 그러니까 심지어는 명리학에서도 궁합 얘기 잘 안 나와요. 그렇죠. 네. 그게 그만큼 이제 남녀 관계는 정말 어려운 문제인데. 그러니까 수많은 변수도 많고. 그런데 좀 상대적으로 상대방이 정면일 줄 알면 네.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전선에 나서라. 괜히 뭐 얘기해 봐. 후까시 잡지 말고. 네. 너무 또 의미도 부여하지 말고 네. 네. 과도하게. 또 그렇다고 해서 싸게 보이지도 말고. 네. 이거 졸라 싫어합니다. 정밀주들. 일단 싸 보이면 이거는 좀 가치가 있어 보여야 되나. 일단 그렇다고 해서 너무 또 요란하게 네. 가치를 과대 포장하는 것도 네. 금물입니다. 담백해야 되는 네, 담백하고요. 허세가 없고. 그렇죠. 솔직한 말 정도 하면 웬만해서는 같이 놀아줍니다. 일단 네. 연애까지는 할 수 있다. 네, 그렇죠. 그 다음이 문제죠. 언제나. 그 다음 누구도 알 수 없다. 그 다음은 누구도 알 수 없다. 하긴 뭐 아까 그 얘기를 자세하게는 할 수는 없지만 그냥 딱 들어보고 느낌은 주식시장으로 치면 정멸주는 약간 단타족 느낌이더라고요.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고. 예, 약간 뭐 이렇게 지하철로 치면 환승으로 잘하는 느낌. 말 그대로 이제 토끼죠 뭐. 아니 그럼 남성 여성 모두가 다 동일한 네, 건가요? 네,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좀 공통점이 많다고 봅니다. 근데 이것만 잘 공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상황이나 새로운 걸 좋아하는 게 확실하거든요. 겪어보지 못한 거. 근데 그걸 오래 즐기진 못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모텔도 자주 바꿔야 되나요? 뭐 모텔뿐만 아니라 갑자기 모텔 왜 나 요즘 누가 모텔 가요? 아, 모텔 안 가요? 선생님 요즘 모텔 가세요? 모텔 가세요? 네. 내가 어떻게 모텔 가? 왜 못 가? 돈만 내면 가는데. 네. 공직자가.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아니 뭐 예를 들면 그 어디 맛있는 음식점에 갔어요. 그러니까 너무 맛있다고 해요 저는. 야 여기 진짜 맛있다. 그렇다고 또 가면 안 되는가? 아니요 다음에 가자 그러면 신경질 나요.
아, 그때 먹었잖아. 뭐 이런 식이에요. 예, 상대방 입장에서는 벙찌는 거지. 이런 건 좀 참고할 수 있겠다. 예. 그러니까 새로운 것, 새로운 장소, 새로운 분위기. 네. 예, 이게 실증을 방어하라. 야. 그럼 여성의 입장도 똑같은 거죠. 네. 근데 이 얘기를 종합하면 정명주는 그냥 새로운 사람을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거 사실 그런 게 있어. 아, 있어요. 만약에 A라는 맛집이 있어요. 네, 네. 그거를 이제 B라는 여성과 갔었어요. 네. 근데 C라는 여성과 같이 다시 갈 수는 있는 거예요? 어떤? 같은 집을, 같은 맛집을. 아, 못 가죠. 아, 그것도 안 돼요? 네. 아, 진짜 절대 힘드네. 못 가죠. 그리고 이제 저는 가는데. 멋있으니까. 네. 아니 그게 아니고 누구랑 왔는지 기억을 못해. 아니 저는 이제 영화를 봐도 극장에 잘 안 가요. 그 이유가 지루하면 돌려봐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안 이게 안 되잖아요 영화관은요.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다운로드 받거나 아니면 뭐 넷플릭스를 보거나 그때까지 기다리거나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제가 조커를 있잖아요. 그때 봤는데 강원생님한테 아, 재미없던데요. 그랬더니 다들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조커가 재미없다고. 네. 그 다음에 또 봤어요. 우리 누나가 와서 다시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도 다시 봤거든요. 결정적인 아주 가장 중요한 두 장면을 제가 다 놓치고 건너뛴 거예요. 예를 들어 조커가 엄마를 또 저 뭐죠? 이거 약간 그건데 스포인데 비처리하도록. 네. 그래서 그런 장면들을 제일 중요한 장면들을 제가 스포가 될 만한 두 장면을 놓쳤다. 예,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잠이 들고 아 그래가지고 또 돌리고 아. 재미없는데 말이 아, 심지어 조커보다 주무시는구나. 여기서 되게 신기한 거는 보통 대충 봤어요. 네. 아니, 보다가 재미없어서 제대로 안 봤어요. 근데 네. 아, 봤는데 재미없던데요가 되는 게 네. 되게 신기하네요. 아 그래가지고 제가 그 다음에 와가지고 재밌던데요로 바뀐 거예요. 정말 종잡을 수가 네, 없네요. 네. 아 근데 굉장히 좀 안타까운 마음에 네. 아주 짧게 여성과 남성 모두 요거는 조심해라 그러면 공약이 없으면 네. 요것만은 꼭 좀 조심해야 된다 요런 거 하나 있을까요? 그 어쨌든 감정이 상해 있을 때 자꾸 그걸 풀어주려고 노력하면 안 돼요. 아 냅둬야 돼요? 그게 약 올리는 것 같이 들려요. 완전 핀트 나가 있을 때는 진짜 건드리면 네.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뭐 이렇게 감정이 핀트 나간 게 좀 오래가는 그게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자꾸 이렇게 풀어주려고 하면 그게 날 약 올리는 것 같이 들려요. 그럼 첫 번째는 말을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 조심. 가만히 내둬라거든요. 제 얘기가. 특히나 장염 걸렸을 때 꼭 병원에 데리고 가야 되고 뭐 이런 거겠네요. 우리 아이폰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나 좀 기분 안 좋으니까 좀 냅둬라는데 그걸 못 냅둬요. 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속마음은 그러죠. 내가 네가 풀라고 그러면 풀어야 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진짜 꼬여버리는구나. 네. 좀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화가 나거나 빈정에 상했다라고 생각할 때는 그냥 저렇게 가만히 내두면 그 인성의 작용이란 게 원래 시간이 지나면 좋은 방향 쪽으로 가거든요. 내가 좀 이러면은 내 인성들한테 시간을 안 주면 그 인성이 자꾸 진짜 완전 편인화돼가지고 꼬인 감정으로 자꾸 가요. 그에서 연장선에서 하나만 더 추가하자면 네네. 특히 이제 연애를 처음 시작됐을 때 시작은 좀 상대적으로 쉽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필요해요 사실은. 스며드는 시간이 필요한데 너무 쉽게 시작하면요. 이게 진도가 빨리 나가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렇게 어느 순간에 딱 깨지게 되느냐면 이 정묘들은 부담이 되는 내가 부담을 느끼기 시작할 때 그걸 감당하지 않고 회피하고 근데 이제 상대방은 이제 충분히 뭐 어느 정도 되게 됐으니까. 빨리 진행되네요. 했으니까 그게 적시라고 생각하지만 정면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죠. 그래 아직 그건 하는데 자꾸 이렇게 그 부담되는 뭔가 뭐 자꾸 미래에 대한 뭐 이런 이런 것들 하게 되면 뭐 어느 날 이제 갑자기 이제 다른 게 뭐지 환승을 하신 경우 이미 이제 그 뭐야 자기는 통보도 안 받은 채 방출된 듯한 상태 마치 트럼프가 볼턴 트위터 해고 다시 트위터 해고 돼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그럼 진짜 황당하죠. 뭐지 뭐 내가 잘못한 게 뭐야 이 지랄 XX 같은 놈 혹은 그거 다 그렇게 해놓고 SS 자유연애 그렇군요. 요거는 조심해야 된다. 넘겨짚으면 안 그래서
단계를 넘어가 어느 정도 단계를 넘어가는 스테이지를 바꾸는 선택권을 정부에게 줘라. 자기가 결정하지 마라. 그래도 훨씬 좋네요. 허들은 낮으니까 일단 시작부터 하는 게 어디예요. 그렇죠. 그렇긴 한데 참. 아니 그 진입 장벽이 낮은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하고 좀 잘 어울려요. 네. 근데 이제 좀 벽이 있는 것도 맞는 거죠. 그래서 다 변덕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네요. 예. 금방 표정 굉장히 귀여우셨습니다. 지산 선생님. 변덕 때문에. 연애를 재미있겠다. 네, 변덕 지산 선생님. 연애는 최고예요. 아 그래요? 아, 선생님 해보셨구나. 아 이렇게 막 나오네. 연애는 최고예요. 아, 선생님 혹시 막 그 연애는 트위터 최고다. 트위터 방출되신 적이 있나 봅니다. 아 말이에요. 그러셨구나. 네 이렇게 연애 공략법에 대해서 뭐 쉬우면서 어려운 네. 네, 정묘일주 연애 공략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정묘일주 사연들이 진짜 궁금해집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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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시간에는 정묘일주 사연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정묘일주 다음으로 다룰 일주 소개해드려야 되는데요. 이게 약간 계속 네. 묘 시리즈로 가게 되는 네. 것 같은데 네. 묘일주가 그간의 사연이 좀 없기도 했고 맞아요. 네. 잘 자기의 감정을 잘 표현합니다. 네. 신묘, 기묘 특히.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교롭게 저희가 묘묘묘로 가게 되는데 네. 다음 묘는 기묘입니다. 또 기묘하게. 기묘하게. 네. 신묘, 종묘, 기묘. 네. 네. 이런 순서로 가게 됐네요. 한 번에 다루니 묘목에 대해서 저희가 이해를 그 좀 폭넓게 할 수 네. 있지 않을까 기대도 되고요. 그 사연 말고도 아까 라너님처럼 그 기묘일주에 대한 궁금한 점 혹은 네. 뭐 기대되는 점 이런 거 댓글이나 게시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응답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연과 질문은 철공소 홈페이지 내에 라자명 시즌 4 게시판을 통해서 참여 가능하고요. 공지글의 양식을 꼭 참고하셔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이랑 사연 접수 기간은 7월 12일까지입니다. 네. 예, 1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